한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성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스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직원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보여달란 직원의 요청에 남성은 급하게 전화기를 만지다 결국 직원에게 빼앗기고 휴대전화를 살핀 직원은 여성 회원에게 화면을 보여준 뒤 남성과 함께 카운터로 향합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남성이 여자 회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핸드폰을 좀 검사를 요청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그 영상을 조금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어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확인 결과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선 헬스장 등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조금 신증만 갖고 있는 상태였고 센터 외 다른 뭐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촬영을 한 내용들이 있다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최선길입니다.